아니,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되게 흡인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흡인력으로 학생들을 또 얼마나 잘 지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랜 기간 정말 강단에 서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별명이 독사? 쌍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모습에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엄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열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선생,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고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안 되면 왜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막 밤새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 앞에서는 그냥 너무 무서운 선생이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저한테 잘 따라오다가도 연습만 들어가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 독사, 쌍칼,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뭐 카리스마 뭐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20년 넘게 교수 생활하고 그만둘 때는 아이들이 이제 성녀 마리아라고. 지금 동국대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아주 막 맘먹습니다, 요새는 같이. 아니, 그럼 그 당시 이제 무서우셨을 때 어느 정도 무서우셨을지 증언을 하고 싶은 우리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 저희 같이 봐도 될까요? 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누굴까?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김성녀 선생님께서는요, 정말 올창래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뭐든지 다 잘해내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을 닮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가슴 속에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꿈을 키워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저희가 가진 작은 장점이라도 꼭 칭찬해 주셨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창극단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민경 씨, 김준수 씨, 그리고 뭐 경기민요단의 이미리 씨, 또 국민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송가인 씨까지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폭넓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된건 선생님의 큰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연습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쉬녹수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예술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트까지. 네. 오늘 이렇게 김성현 선생님께서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한대학교에서 언제 이렇게 선생님을 해서. 뵙고 소리꾼이지만 배우의 꿈 또한 꾸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인생에서 특별한 은사님이시기도 하죠. 연습실이나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가 늘 넘치시고 또 매섭고 날카로운 그런 혹독한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고, 선생님 앞에서는 늘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무대 밖에서는 늘 아낌없는 격려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사랑 또한 많이 주셔서 제가 배우로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또 제자들 곁에서 건강하게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와. 아니, 근데 내가 무섭게 한 애들이 더 나를 잘 따라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사심이 없이 가리킨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내가 더 현명했으면 더안 무섭게 잘 가르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다 제자들의 마무리 보셨죠? 하트.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또 표현해 주셨고, 박예리 씨 처음에 이제 롤모델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또 마음이 좋으세요. 박예리가 첫 학교 가서 첫 제자였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진짜 그 실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리를 진짜 조교처럼 많이 썼습니다. 저 준수는 너무 스타가 될 자질이 있는데 이제 촌놈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지가 시골 준수라고 늘. 왜냐하면 그 유명한 시아 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사 이름이 같으니까 지는 꼭 시골 준수라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스타 준수가 됐는데 네. 그 준수가 빨리빨리 안 돼서 저한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눈물 흘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혼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스타가 돼 있으니까 저렇지도 좋고 저도 좋네.